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2차 보급 사업에 참여할 개인 법인 택시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시는 지난 2월 1차 공모를 통해 전기택시 100대를 보급한 데 이어 26일부터 2차 보급분 200대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9천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최대 한도로 지원합니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배에서 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승용차보다 600만 원만은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26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